이렇게 잡아 막 이러면서 아 진짜 아 그래서 헤드가 공을 치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나가 아 나 등 뒤에서 뒤로 열어주고 뒤로 열어주고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발에 체중이 있는 거예요. 아 귀여워. 베스트 스코어는 필드에서는 103개, 네. 스크린에서는 84개를 쳤습니다. 힘에 비해 아이언 7번이 너무 안 나갑니다. 몇 미터 나가나요? 잘 맞아야 110 나가고 못 맞으면 한 80, 90? 특히 아이언이 기복이 좀 심하다. 네네. 자, 아이언 한번 볼게요. 오케이. 굴러가네요. 아이고. 자, 이게 여태까지 우리 태경이가 조금 기다리면서 연습을 좀 했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봤을 때 지금 중앙에서 우측이 계속 제일 많아요. 그렇죠? 네. 왼쪽은 많이 안 가고 네. 그런데 지금 7번 아이언을 쳤을 때 지금 태경이의 클럽 스피드가 70마일 정도가 나오는데 70마일이면 정확하게 맞았을 때 130m까지 갈 수 있거든요. 저도 클럽 스피드가 7번 아이언 기준 70마일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130m, 135m 정도를 보고 치는데 우리 태경이는 지금 100도 안 가요. 그쵸? 지금 거의 다 여기 있어요. 그리고 방금 친 거 반짝반짝하는 여기 65 정도에 떨어졌어요. 여기 70이고 그쵸? 근데 그러면 이게 이유가 뭔가? 아까 지금 치는 걸 보니까 다 낮게 가고 있거든요, 공이? 아이고. 백스윙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서 지금 근데 편해요? 불편해. 다운스윙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면 모습을 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다시 어드레스 한번 해보고 쩌리를 한번 보고 지금 왼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왼발? 응. 아 귀여워. 기본적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내는데 대신 내 중심을 지키고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왼쪽으로 이렇게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태경이 같은 경우에는 백스윙? 왼발 들어보라고? 들었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경이의 중심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으니까 이게 높아지기만 하고 체중이 우측으로 가지 않으니까 공에 너무 덤비면서 공에 정수리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공 입장에서는 뒤에서 쭉 들어가줘야 이 헤드가 공을 치고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공이 이렇게 나가지지. 근데 공을 위에서 쥐어박으면 똥 하고 앞으로 떨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을 칠 때에는 공 위에서부터 헤드가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질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 태경에는 여기 너무 정수리로 들어오니까 팍 돌아가면서 맞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중심을 너무 왼쪽에 두지 않고 체중을 백스윙 때 오른쪽에 충분히 보내주기만 해도 돼요. 와볼까요?
이 등판을 먼저 회전을 시키고 자 먼저 돌아보세요. 돌아 그렇지. 그런데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 아 뭔가 지금도 이상한데?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왼쪽 옆구리가 지금 너무 좁고 얘가 너무 길어. 옆구리를 오른쪽 옆구리를 좁혀봐. 오른쪽? 오른쪽 어디예요? 그렇죠. 이게 더 편하지 않아요? 훨씬 편하죠? 그 다음에 천천히 다운스윙 내려와 보세요. 천천히 이래서 네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어깨 힘을 빼봐. 그렇지. 그러면 체가 이렇게 돌아왔을 텐데 어깨에 힘을 빼는 것만으로도 체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지는데 너가 백스윙 올라가세요. 다운 스윙 하니까 이게 헤드가 지금 안 오고 왼팔로만 다운스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경이한테 주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백스윙을 했을 때 체중이 오른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올바르게 회전하는 그 길을 하나 찾아줄 거고요. 두 번째 왼손으로만 공을 너무 치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얘가 너무 위로 위 왼손으로 칠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너무 쥐고 가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이렇게 들리면은 사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이게 맞아요? 어드레스는 여기였는데? 당연히 올라가면 치니까 공이 굴러가지. 그치? 어깨가 뒤로 돌아요. 뒤로 돌아요. 스탑. 얘도 뒤로 돌면은 태경아 얘도 뒤로 돌면은 네가 오 했지만 생각보다 이 자리가 편해. 그치? 어때? 갈비뼈 살짝 닫아볼까? 오케이. 조금 낫다. 이게 이렇게 이상하냐? 다시 해볼게요. 어드레스. 잠깐만. 나 봐봐. 무릎을 뒤로 펴는 거야. 무릎을 뒤로. 무릎을 뒤로. 왜? 펴 피는 건데. 피고 엉덩이 뒤로. 그렇지. 얘도 뒤로. 그 다음 왼손 힘 빼. 오른손 역할 해줘. 오른손 역할 해줘. 다시 한번 해보자. 근데 너 지금 너무 왼쪽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드니까 좀 더 가운데에서 지키면서 제 어깨 한번 잡아주세요. 자, 오른 어깨 갑니다. 팔은 그냥 펴져 있죠? 근데 왜 태경이는 여기에서 한번 해보세요. 태경이 왜 이렇게 힘을 많이 줘? 힘을 빼. 그냥 편하게 들고 있고 가볼게요. 올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으로 좀 서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왼쪽 이렇게 들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오른발에 체중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 왼쪽 옆구리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몸을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 그럼 이렇게 그냥 도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도는 돌고 하는 느낌이 나야 돼요. 이 등판이 뒤로 돌고 그죠? 뒤로 도는 느낌이 나야 돼. 근데 우리 태경이는 이게 포커스가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공을 쳐야 되니까 공 친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어. 내 척추 가운데 이거 돌고 돌겠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왕이면 뒤에서 이 등판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아, 자, 등 뒤에서 뒤로 열어주고 뒤에서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좀 뒤판에 붙어 있으면은 생각보다 공과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체를 휘두를 공간이 생기니까 좀 더 편해요.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등 뒤로 그냥 회전. 아까보다 훨씬 좋다. 그 다음에 여기서가 중요하지. 너무 빠르게 치려고 하지 말고 특히 왼손에 힘 빼고 오른손 위주로 왼쪽 뒤로 퉁 돌아보세요. 너가 나를 등 뒤에서 돌려주니까 뒤로 돌면서 올라오고 뒤로 돌면서 내려왔지. 여기까지만 와봐. 이걸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도착해야지. 내려와봐. 다운스윙. 지금같이. 근데 지금도 올라간 느낌이지. 맞아. 조금 더 내려줘. 여기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들리거나 뒤로 당기는 느낌이 들면 안 되고 이렇게 쭉 내려서 뻗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어드레스 가세요. 백스윙. 이걸 그대로 유지하고 넓게 와. 할 수 있어? 이렇게 넓게? 시작. 돌아. 잘했어. 근데 멈추지 말고 그냥 쭉 그 힘을 유지하고 있어요. 시작. 왼쪽 팔 넓게 해서 돌아. 위 뒤로 돌아. 오케이.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맞아야 돼. 자, 이제 살짝씩 스피드를 올릴 건데 얘는 계속해서 왼팔이랑 어깨랑 이 체랑은 길게 한 넓게 가져가는 느낌을 두고 너의 몸은 갈비뼈부터 골반까지 이 네모 박스가 그냥 끝까지 퓽 하고 피시까지 돌아가. 오라. 퓽. 다시 한번 더. 자, 시작. 오라.
맞으면 어떡해. 아 맞으면 데리고 살아야지. 시작. 자 낮게. 얘 낮게. 낮게 할 수 있어? 이거 낮게? 차이는 알겠어? 제가 원하는 팔을 쭉 편다는 어우 싫어요. 됐습니다. 약간 이렇게 팔을 펴는 거예요. 내 오른편을 열어서 보내주고 내 왼편을 열어서 보낸다. 이런 느낌이 나야 돼요.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 둘 다. 이게 태경이 같은 경우는 자꾸 여기에서 백스윙 때 꺾어 쓰면은 이걸 돌면서 펴주는 게 필요한데 피는 게 없어. 너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미운 건데 너 나중에 여기 갈비 나가 진짜. 네 파워로 치면 진짜 갈비 나가. 자 백스윙 올라가요. 뒤로 갔다가 헤드 떨어져. 손으로 돌려서 떨어뜨릴 필요 없어. 그냥 살짝 기다리면 손 힘 빼고 조금 기다리면 돼. 아 그래? 응. 그냥 탕. 올라갔다가 골반 텅 골반 텅.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잘 쳤다. 어 봐봐 방향 봐. 괜찮았지? 잘했어. 어. 한 번 더 세 번만 더. 잘하셨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쳤는데 70. 자 여기에서 스피드 살짝씩 올려볼 거야. 우와 잘 쳤다. 오 맞는 느낌. 어, 잘했어. 다시 한번 해봐. 없어지기 전에 빨리 다시 해. 자 이번 건 86m 같고 오케이 좋아 계속 해보자. 턴 좋아요. 일단 1번 팔에 힘 빼. 팔에 힘 빼. 힘 안 빠지는 분들 이 호흡 따라 하시면 진짜 좋아요. 어드레스 코로 그냥 어깨를 일부러 올리고 으쓱 후. 오른쪽 뒤로 가면서 같이 왼쪽 뒤로 같이 같이. 자, 쭉 갔다가 뒤에서. 오호! 나쁘지 않아. 괜찮아. 잘했어. 이게 맞아? 그런 느낌으로 쳐야 돼. 쓰. 싸. 힘 뺐지? 쳐보세요. 세 개만 쳐보자. 나 포기하지 마. 그대로 쳐. 시작. 제자리. 여기에서 벗어나지 마. 쳐. 그렇지. 좀 잘했네. 잘했어? 응. 한 번 더 해봐. 근데 헤드가 조금 떨어지면 좋아. 됐어? 근데 탑이 높아진다. 그래? 응. 199. 백스윙만 너무 이렇게 치켜들지 않게끔. 자, 이거 빠르게 갈 건데 오른쪽을 뒤로 돌면서 뒤. 자, 여기서 빠르게 다운. 그렇지, 한 번 더 다운. 이게 중요해. 얘도 같이 오는 거야. 다시 시작. 땅. 한 번 더. 땅. 한 번 더. 오. 너 맞으면 어떡해. 안 맞아. 안 맞아. 이런 느낌. 오케이. 굿샷. 어때? 좋은데? 괜찮아? 응. 자, 라스트 하나만 고쳐볼게요. 아이고. 아니야. 하체가 아랫배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오른쪽 허벅지에서 쳐. 그 너가 이게 아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 맞다 가능하? 이런 느낌 들면 안 돼. 어깨 열어봐. 다리는 왜 여니? 다시. 어 너무 찰싹. 어 너무 내가 습관 나네. 쓰 싹구라. 오호 굿샷. 잘했어? 오 이거 진짜 잘했어. 나이스. 내일 우리 필드니까 내일 해야 되는 루틴은 어드레스를 하고 어드레스를 해서 들어온 다음에 코로 들이마시고 해서 손의 위치를 낮춰놓고 이 팔이 계속 낮게 오른쪽 갈비뼈를 이렇게 열어주면서 가면은 좀 더 탑이 낮아지겠지. 그럼 너의 힘이 더 실릴 거야. 여기에서는 당기는 힘만 돼. 그래도 머릿속에서 좀 정리됐지 태경아? 맞아. 오케이. 나 빼? 너 이게 만족스러운 샷은 아니었겠지만 맞아. 그쵸? 백스윙을 너무 크게 300m 보낼 것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00원 밖에 없으면 돈 모았다가 여기서 1000원 하고 쓰세요. 알겠죠? 1시간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골프가 내 마음
사람 같지가 않아. 그다음에 남은 30분은 제가 혼자 지금 레슨 받은 걸로 네? 좀 더 아이언을 자신 있게 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하다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